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라임 사건에 대해서 기권 발동을 했습니다. 라임 수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냥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저수사제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저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저걸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데서 저런 걸 남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용납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수사다 이제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수사는 아니잖아요. 아니 사건 자체가 당내에서 네. 얘기된 부분이라든가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것이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정권부터 시작했던 수사인 것이고 뭉개졌던 수사를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럼 진행되는 습관은 그럼 지금 이렇게 대표가 됐다고 덮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범인을 때려잡는 게 이게 검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은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벌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건과 네. 팩트를 근거로 통상의 사건과 똑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또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20년 10월 19일에 PPT 보고 좀 여쭤볼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라임 사건에 대해서 기권 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 김봉현의 가짜 편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도대체 수사팀이 구속 피고인을 예를 들어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라면 뭐 이런 얘기를 했달지 아니면 그 당시에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것은 오히려 봐주기를 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윤모 검사장이 결국 억울하게 기소돼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수사팀장으로 그렇게 뭐 주도를 했다. 뭐 이런 것이 다 지금 그 당시에 그 지휘권 발동의 원인이었는데 이게 다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지금 라임 수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냥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됐던 그 민주당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은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조사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다면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검찰총장이 그러면 수사 지휘권을 지금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사제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저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되면 만약에 저걸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가 어떤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데서 저런 걸 남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용납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특정인의 사건을 수사 지휘를 특정인을 배제하는 지휘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의 복원 여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 검사장이라든가 해당 직업에서 책임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복원하는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사건 공정한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